지방을 주는 곳은 되게 배나 뭐 이렇게 허벅지 같은 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을 받는 곳은 되게 얼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배에서 여기로 갔으니까 네. 이 간 지방이 얼굴살이냐 뱃살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마우시고 노짜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성형외과 진료만 30년 차십니다. 젊음을 데려주시는 진료를 하시는 분이시죠. 도난 성형의 선두주자 바나바기 성형외과의 반재상 대표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나바기 성형외과 대표원장 반재상입니다. 네, 원장님과 함께 이제 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원장님께서 동안은 노력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무슨 뜻인가요, 그게? 그 무슨 말이냐면 네. 우리가 스무 살 때는 사실은 네. 거의 부모님한테 얼굴을 이제 타고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네. 물론 요즘에 성형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네. 뭐 얼굴을 좀 바꿀 수도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타고난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네. 건강해 보이고 좀 어려 보이고 이게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사실은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관리했던 그런 내력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얼굴을 이제 40, 50 지나면 결정하기 때문에 동안은 사실은 타고나는 것보다는 본인의 노력이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 라고 그렇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맞는 네. 것 같아요. 젊을 네. 때야 뭐 그렇지만 네. 나이가 네. 들어가면서는 네. 노력의 선물이다. 네. 아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노력을 좀 열심히 하고 살고 있는 편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바로 뭐냐면 이 얼굴 살이 빠지면서 이제 노안이 되잖아요. 그래서 얼굴 살 지키는 법에 대해서 한번 네, 네.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네. 제가 그 우리가 나이가 들 때 나타나는 현상. 네. 얼굴 처짐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얼굴 처짐과 더불어서 우리가 노안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굴의 꺼짐이에요. 자, 갑작스럽게 만약에 살이 빠졌다.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얼굴이 늙어 보여요. 네, 옛날에 보면 연예인들 중에 네, 보면은 그 운동 몸 만들기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체중 한 2, 30kg 빼고 막 근육질에 몸은 건강해 보일 수 있죠. 근데 얼굴은 너무 늙어 보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노안이 되신 분들 있더라고요. 네. 다이어트 세게 하고 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지키려고 해도 네. 나이 들수록 이 볼륨이 빠진다는 게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첫 번째가 일단 피부의 변화죠. 사실은 피부도 얼굴에서 굉장히 많은 볼륨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전체 몸의 한 7%가 피부의 피부 분량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피부 부피라고 그러는데 얼굴에서 피부가 얇아지게 되면 볼륨이 줄어들고요. 네. 그다음 주름이 늘게 되는데 네. 피부 삼총사가 있습니다. 네, 네, 네. 그죠? 네. 피부 삼총사가 뭐냐면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입니다. 히알루론산. 이 세 가지 볼륨이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게 돼요. 이 구성 성분들이 줄어들게 되면 콜라겐이 줄어들면은 피부는 볼륨도 감소하지만 피부의 탄탄함을 잃게 되고요. 그리고 피부의 가장 안정적인 구조를 이룬 물질이기 때문에 피부가 얇아지게 돼요. 두 번째는 엘라스틴이라고 해서 피부의 네. 탱탱함, 피부를 만졌을 때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 그 느낌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피부가 수분이 충분히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네. 수분을 잡아주는 히알루론산이 줄어들게 되면 네. 그러면 피부가 그만큼 볼륨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20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60대가 되면 이런 성분들이 거의 반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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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뭐 잘 알다시피 얼굴에 지방이 감소하게 되죠. 아, 지방도 빠지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나이 들면은 신기하게도 체중이 뭐 비슷한 사람도 얼굴살은 계속 빠져요. 뱃살은 계속 늘죠. 그러니까 굉장히 슬픈 일인데 지방이 재배치가 네, 되고 있고 네, 뱃살은 늘고 네. 얼굴살은 빠지게 되고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면서 이 볼도 들어가고 관자놀이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얼굴에 근육도 빠지죠. 근육까지 네, 빠지고. 아까 제가 얼굴에 동안 PT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얼굴에 근육 힘을 잃어가면서 볼륨도 줄고 피부도 이렇게 얼굴이 처지게 되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얼굴 살 네. 볼륨 지켜야 네. 되잖아요. 네네네. 지키는 방법 네. 좀 알려주시죠. 사실은 이제 얼굴 살을 지키려면은 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가지고 보통 40, 40 넘어서 급격하게 체중을 빼는 일은 절대로 피하셔야 될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그래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물론 체중이 많이 부른 사람들은 좀 빼야겠지만. 어느 정도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급격한 다이어트는 반드시 피해 주시고요. 과도하게 뭐 하지 말아라. 네네네. 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래도 피부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네. 피부를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피부의 볼륨에는 제일 중요한 게 수분입니다. 수분. 네, 네. 그래서
그 수분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좀 물을 그렇죠? 마시고. 물이죠. 네. 그러니까 뭐 차나 이런 것보다는요. 아무래도 차는 이뇨제 성분들이 또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완전한 물이죠. 생수. 네. 생수를 잘 드시면서 네. 충분한 양을 드시면서 그 피부에 수분을 잘 유지하시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네. 또 피부 콜라겐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콜라겐 얘기하면은 비타민 C 빼놓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비타민 C하고 그 다음에 콜라겐 이런 것들을 잘 꾸준히 그러니까 말하자면 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른 살 때 정도부터는 꾸준히 복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먹는 영양제, 네네. 콜라겐이나 또 히알루론산 이런 네네. 것들도 많이 줄게 먹으려고 노력하잖아요. 네네. 피부 때문에. 근데 이런 것이 뭐 효과에 대한 논란도 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콜라겐은 일종의 말하자면은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이죠. 단백질이니까 분해가 된 다음에 흡수가 되겠죠. 네. 그런데 그런 단백질들은 결국 들어가서 합성이 다시 되는데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제 비타민C가 관여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하고 콜라겐을 드시면 저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어느 정도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면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네, 네. 좋습니다. 네. 사실 뭐 연구 결과들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네. 콜라겐이 먹어서 분해가 돼서 다시 들어간 게 다시 합성되잖아요. 네, 네. 그 과정이 오히려 그 먹는 게 또 피부까지 잘 가더라. 그런 연구들도 있으니까. 아, 네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얼굴 볼륨을 지킬 수 있는 운동법 또. 네, 그거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역시. 네, 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네. 근육은 운동을 하면은 굵어지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얇아지게 되겠죠. 네, 네, 네. 그래서 얼굴에서 제일 중요한 근육들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다 입술을 들어 올리는 근육이에요. 입술을. 그죠? 그래서 이 광대 근육. 네. 그 다음에 입술을 올리는 근육들 네. 여기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그 입술을 들어 올리는 근육들을 열심히 단련하시면 상대적으로 이 눈 밑이 퀭해지면서 여기가 밋밋해지고 이런 현상들을 막을 수가 있겠죠 동안 PT를 하셔야 됩니다 동안 PT 네, 네. 그렇게 하시면 이 상대적으로 이 동안 이 중안면부 네. 그쪽 볼륨을 잘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제 이 볼륨 시술 있잖아요. 뿌듯 시술 같은 네, 거 네, 그런 거 네, 많이 네. 하던데 네, 네. 어떤 게 있는 건가요? 네. 볼륨이 빠졌으면 뭔가로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지방이고 하나는 필러입니다. 필러가 뭐 좀 거부 반응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필러 넣으면은 얼굴이 부자연스럽지 않냐. 근데 필러는 영어로 그냥 필러입니다. 필러. 채우는 물질. 채우는 물질이라는 뜻이고,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 유명한 주땡땡, 뭐 네. 이런 네. 게 있습니다. 네, 네, 네. 그게 뭐냐면, 스컬트라라고 하기도 하는데, 약간 그거랑은 조금 그 화학성분이 조금 다를 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그 폴리락틱 애시드라는 그런 젖산을 그냥 넣어가지고요. 자연스럽게 콜라겐이 차오르는 거를 유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 같은 걸 넣어주지만 그 안에서 점점점 콜라겐이 만들어지고 볼륨이 생성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차오르는 필러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좀 자연스럽게 차오르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이제 히알루론산처럼 볼륨을 주입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좀 오래가는 그 아땡땡이라고 그 말하자면 콜라겐 필러인데 요거는 한 10년 이상 가는 아주 안정적인 그런 주사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필러가 왜 문제를 일으키느냐? 네. 그거는 결국은 기술입니다. 술기. 그래서 빠진 만큼 빠진 부위에다가 정확히 주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야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옛날의 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게 동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꺼진 대로만 주입을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미술 시간에 찰흙을 여기다 붙여야 되는데 여기다 붙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제대로 된 석고상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잖아요. 찰흙상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얼굴도 빠진 데다가 정확히 놔야 되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면 그런 나쁜 경험들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필러가 안 좋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필러는 뭔가 부작용이 많은 시술이다라고 그렇게 느끼시겠죠. 근데 필러는 말 그대로 제가 빠질 때, 얼굴이 빠질 때 그때 자기 얼굴을 복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고 정확하게 시술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 필러가 네. 결국은 이제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구나. 완전 다르죠. 네, 그렇군요. 네. 또 요즘에는 이제 얼굴에 지방이식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이식은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은 지방을 주는 곳과 지방을 받는 곳이 있잖아요. 네네네. 지방을 주는 곳은 되게 배나, 배나 뭐 이렇게 허벅지 같은 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방을 받는 곳은 되게 얼굴이지 않습니까? 네. 얼굴에다 하는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살은 더 빠져, 빠지겠죠. 맞아요. 네. 뱃살은 쪄요. 늘잖아요. 네네. 그러면 배에서 여기로 갔으니까 네. 이 간 지방이 얼굴살이냐 뱃살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뱃살이 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이제 공여부라고 그러는데 유식한 말로 공여부 지방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만약에 뱃살이 늘면 얼굴로 간 지방도 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젊었을 때 지방이식을 했는데 볼살은 빠지고 넣은 지방은 늘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게 플러스면 얼굴이 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젊을 때 과다한 지방이식은 사실은 나이 들어서 어마어마한 재앙을 낳을 수도 있다는 거. 그렇군요. 네,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요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노안의 원인이 얼굴살 꺼짐을 예방하는 법부터 해결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제가 찾아올 때마다 매번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도 상식이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